할렐루야. 예,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해서 중요하게 우리 총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70일 동안 오늘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민족 공동체 치유와 화해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70일 동안 갖게 됩니다. 마침 또 저희 나라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뭐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저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은 메르스보다 사스가 훨씬 더 위험한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전 세계 사스 공포로 이렇게 떠들어 갈 때요. 우리나라는 아주 대통령으로부터서 온 국민의 일까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달 안에 사스가 완전히 퇴치가 되죠. 그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전염병 예방에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12년이 더 지나고 훨씬 더 잘 살게 된 또 안정된 것 같은 이때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나라 여기저기 막 구멍이 뻥뻥 뚫리고 세계 부끄러움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한 그 병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창궐 할까요? 물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염된 사람 숫자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150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있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또 기후가 비슷한 나라들이 많나요? 근데 그런 나라를 다 제껴두고 우리나라에서 이 창궐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 기후가 비슷하고 뭐 번성하기 좋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어쩌면 그 물리적인 현상 속에는 영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부병이 발생할 경우에 피부병의 원인의 33%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래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많은 아픔을 겪으면 피부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원인이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아주 중요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염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뭔가 근본적인 벙 뚫린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시대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 앞에서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22절 보시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을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전염병이 그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염병의 원인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아니 보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설교 들었다고 해가지고 단대 가서 이 전염병 메스는 여호와의 칼이야 해가지고 또 교회 욕먹이지 마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요것만 딱 잘라갖고 SMS 올려갖고 조성철 목사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백성의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우리는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루어집니다. 21장에 나오는 이 앞부분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압이 그걸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시면 더 많은 백성도 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다윗이 강행을 시키죠. 그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기 보면은 백성의 수를 계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계수한 거예요? 예, 칼을 뺄 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징집 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국내적으로 대상 대적이 없는 아주 평안한 때에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마음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또 자기들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여기는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의 숫자만 지금 계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요. 예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고 부여함을 줬더니 자기 자신의 능력, 군사력,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이걸 통해서 자기의 안정,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이었던 사람이 지독할 정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예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근데 다시 칼을 의지하는 거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걸로 다윗이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심각한 건 뭐냐면 다윗 왕이 그 정도로 세속화된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면요. 다윗 밑에 있는 장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들의 군사력과 권력과 평안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 전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백성들을 계수하고 군사들의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빈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요, 시들시들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이 작은 한반도가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는요,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굉장히 빈약해져 있죠.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운 시대가 됐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청소년 애들은요, 교회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그냥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요, 아주 다운이 돼 있어요. 아주 허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몸도 근육질의 사람들, 강건하고 자기관리를 잘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인 것 같죠. 이게 지금 다윗의 번영하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법과 질서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였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로마 제국이요, 어떤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마지막에는 한 100년 사이에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망하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은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 두 번째는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 세 번째는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 네 번째는 점증하는 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의 증가, 다섯 번째는 종교가 굉장히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증가율을 보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타락한 모습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창궐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방역 체계가 잘 돼 있고 의료 수출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진 의료 그 시설이라는 것은 뭐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빈약함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지금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요, 뭔가 영적으로요, 피폐해져 있고, 지금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면역력 자체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만큼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러할 때 그 해결책이라는 게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요, 그들의 땅을 고치는데, 땅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 여기에는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빈곤이 있다는 거죠. 뭐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최근 10년 동안에 계속 경고를 보내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눈만 뜨면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계속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기를 원하시지만 너무너무나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빈약해져 있는 상태죠. 이것은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때 하나님의 칼이 높이 들려서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다른 기회이면서 또 심판으로 아주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칼, 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칼날이 높이 들려져 있는 이때에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몰상식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럴까?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좀 하등의 신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잖아요. 불경한 생각까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곳곳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떨 때 뉘우치시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후회했다 뉘우쳤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을 축복할 때는 후회했다는 말을 안 하세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때는 뉘우쳤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후회했다 뉘우쳤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대로 받고 있을 때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에 대한 심판하신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리고 정말 인생을 망치는 길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매를 드시죠. 매를 드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 가슴 아파하시면서 호되게 혼을 내시지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빌고 울 때 부모님은요 뒤돌아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왜 맴매했을까? 왜 때렸을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뉘우치지만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미안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잘못했을 때만 죄를 징계하다가 멈출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멈추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와인 나헴이라고 나와요. 이 하나님이 뉘우쳤다라는 말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와인 나헴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와인 나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것은 숨을 헐떡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신음하다, 슬퍼하다, 그리고 위로하다, 회개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숨을 헐떡일 만큼 막 신음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멈출 기회를 찾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와인 나에만 뉘우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가 빨리 내가 이게 숨을 헐떡일 동안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잠깐 멈추다고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 빨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뉘우치는 것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슬퍼하시는 이 순간에 니네들 빨리 회개하라는 것 그 순간에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는 순간 슬퍼하는 순간 가슴 아파하는 순간에 그 질병이 그 심판이 완전히 딱 멈춰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그 순간에 멈추라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시는 순간에 천사가 칼을 이렇게 들고서 내려치지를 못하고 멈추고 있죠. 그 순간에 다윗이 배옷을 입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중이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바로 뭐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알려주는 다윗이 그냥 배옷 입고 울고만 있으니까 이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배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순간에 뭐 해야 되냐? 칼이 멈춰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는 그 순간에 예배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게요 바로 요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 있어요? 목숨 걸었어요? 그럼 마스크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주일에 그나마 예배를 와 있는 동안에는 죄 지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잠깐 멈췄을 순간 이 순간이에요.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수요예배 오면 더 빨리 멈추겠고 매일 새벽길에 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멈추시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에 저렇게 믿음의 나라가 흉포해지고 그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청소년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이유 언제부터인지 알죠? 그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언제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인공을 못하게 했어요. 미션스크린도 그런 법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소년 범죄와 미국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상관없이 자란 세대가 어떤 기성세대가 될 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이제 뭐 갱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9.11 테러 사건 때 그 충격 앞에서 그 절망감 앞에서 미국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미국같이 완벽한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자유현상이 있는 그곳에 그냥 완전히 방어망이 다 뚫려버린 거 아니에요. 최첨단 국가가.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면서 이 국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끼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학교에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반 기독교 단체에서 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예배를 공립학교에서 드리냐고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국민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뭐라 그러냐 하면서 그 단체들에 대해서 집단 공격을 해버리니까 다시는 그런 반대를 못했죠. 그들이요, 살 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재앙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이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세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다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예배하는 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대가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배에는요, 반드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에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상당한 값을 내게 매기라. 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잠깐 예배만 드리면 될 건데 그 예배 쳐서 그곳을 다 값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상당한 값을 매기라. 여러분, 보통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좀 값을 조금만 매기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뭐 상당한 값을 매기라. 꼭 필요한 그 값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매기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르난이 뭐라 그랬어? 왕이 국가적인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예배를 하는데 그거 안 바치겠어요? 오르난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오르난이 뭐라 그러는지 23절에 나와 있죠.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르난이요, 지금 이 마당도 드리고 소는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소 태우는 그 나무로, 밀은 소제물로. 그러면 완전히 뭐 산업 기반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때 다윗이요, 낼름 받아들지 않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배가 뭐냐? 내가 상당한 값을 내겠다니,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숨 걸고 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메르스에 걸리면 걸리리라, 자기 자신을 안에 내놓고 상당한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격리조치 당할 각오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시간을 상당하게 할애한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뭐 야외 모임이라든지 또는 무슨 회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진급과 월급과 인간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위험 요소를 감당하고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이쪽으로 온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소와 그 아까 말했던 농기구들 뭐 이런 것들, 기계들, 곡식 떠는 기계들 전부 다 그거를 갖다가 공짜로 쓸 수 있지만 값을 다 지불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거나 또 결혼식 때 이렇게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 만약 결혼식장에 여러분이 5천 원을 갖다가 결혼 예물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그거 받아보고 5만 원으로 순간 착각하겠지만 5천 원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5천 원인 걸 보면 여러분 안 되는 게 나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화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안 내는 게 나을 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건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500원만 내도 전재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동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자기의 몸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예배가 뭔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게 예배거든요. 결국은 재앙을 멈추게 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는, 정말 우리가 재앙을 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자비의 수단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너의 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함께 모여 있지 않으면, 몸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원어에는 이제 소마타라고 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골방에서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거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너의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되게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과 같이 앉아 있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와야 돼요. 인터넷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그건 신령한 예배가 아니래. 너희 몸들이 와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이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르스를 무릅쓰고 와 있는 이것 자체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죠. 그렇죠? 분명히 물리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했던 예배, 하나님 막 감격해서 복을 막 내렸던 예배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무슨 예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은요, 이 창세기 22장 앞부분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딱 태어나게 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잊고 살아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십몇 년 동안을 이삭이 잘 자라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려도 건성이고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마음과 시선은 전부 다 저기서 재롱 떨고 있는 이삭에게 가 있고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자꾸 그 마음이 이삭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상이 된 걸 보시고요, 그 이삭,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 마음에 빼앗기는 그것, 그것 하나에게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상당한 값을 치르면 진짜 예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든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까지 아끼지 않았으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나. 진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값비싼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다는 게 예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사나 애인이 이 시간에 딴 데서 만나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칼을 번쩍 들고 관계를 끊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이삭이잖아요. 내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상당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욕심쟁이 같죠.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상당한 값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재앙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 값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칼날이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순간에,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피 흘려 저주받게 함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자기 아들이 희생했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예배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라 해놓고 자기는 멈추지 않고 그 독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상당한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낭비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희생하다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는 거는요, 허비라고 제3자가 보일 때만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요, 이 선물은 받을만해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뭔데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이건 사랑이에요. 야, 너 미쳤니? 그걸 얘한테 주게? 이게 사랑이에요. 야, 걔한테 왜 이걸 줘?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걸 희생하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그 상당한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내게 베푼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6.25 때나 일제시대 때요, 이 예배 포기 못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국내 성지순례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예배 때문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상당한 대가를 보여드리는 예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뉘우쳤을까요? 왜 뉘우쳤을까? 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멈췄을까요? 하나님은 왜 거기서 뉘우쳤을까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던 그 자리거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판을 가다가 멈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바치려고 했던 그 사랑의 그 순간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영원히 이걸 기념하고 너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근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이요, 평생 예배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바로 오른 안의 타작마당 같은 그곳, 지금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같은 그곳, 바로 그 성전에서 제단의 십자가에 상징하는 바로 십자가에 보여주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상당한 그 사랑의 고백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도 사랑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결과이죠. 다윗이 이렇게 상당한 대가를 치고 예배드린 결과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꽂혀지는, 다시 말해서 재앙이 완전하게 잠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칼을 누가 멈추게 하겠어요? 누가 한번 빼든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고백을 이 민족이 하게 될 때 영적인 심령이 강해지면 질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칼집 속에 가둬놓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민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마다요, 얼마나 성대하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민족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예배 결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 속에, 지도자의 마음 속에 생겼다는 사실이죠. 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감히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할 정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누리면서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맘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비로우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다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다시 창조주의 자리로, 다시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뀐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말도 못 걸 정도로 두려움에 차 있다면 그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을 친밀했던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 장관들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워서요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고 재앙이 걷어가는 순간이 언제냐면 지도자가,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지도자들이 벌벌 떨면 백성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충만하고 그 나라는요 경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재판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가 복을 받으려면 CEO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요, 한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요 가장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걷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어요. 자, 한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긍휼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손에 빠져야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하지 하나님의 손에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어쩌면은 더 좋은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손을 하나님 손보다 더 무서워하면 어마어마한 죄에 빠지게 돼요. 다윗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람의 손, 사울의 손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느새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 거죠. 사람 무서운 줄 알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의 손에 빠져서 혼나는 게 낫죠. 하나님 손에 혼나는 것은요 심판일 때는 더 철저하게 심판이 진행돼요. 이제서 다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묻기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 바르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백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나니까 죄인이 자기인 거라는 거죠.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나 아닙니까? 근데 사실 다윗만 그러겠어요? 다윗이 이 정도면 나머지 백성은 더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속화된 가치의 원인이 왕인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돌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뭐가 바뀌었냐면요, 백성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자, 뭐라 그래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양떼라 그래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수를 세는 게 뭐예요? 칼을 뺄 만한 자기의 일꾼이나 군사로만 생각해.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자기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양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목자의 심정을 다시 회복하도록 한 거죠. 더구나 여기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와 백성을 구별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예전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내 군사라고 생각하고 내 노역군이라고 생각했던 백성을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이요.
한나라의 지도자가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표 하나 얻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순간 그 예배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서 양떼로 돌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였죠. 여러분, 예배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는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배를 이 민족이 회복해야 돼요. 그거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메르스를 향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의 칼을 높이 드시고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10년이 넘도록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일마저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세상에 권력과 힘과 돈을 의지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뭐겠냐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한번 이민족이 임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민족이 되도록 대통령으로부터서 백성 한 명 한 명 이르기까지 다시 산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배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되는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며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다윗처럼 나아가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회개가 솔로몬의 성전 같은 하나님의 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의 리더들과 지도자와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에게 내리신 이 메르스의 재앙이,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를,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어떠하여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많은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맘에 다시 하나님의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예배자로 승리하며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